늦게 비어가는 가르마, 그리고 줄어드는 머리숱, 혹시 탈모가 진행 중이십니까? 오늘 주제, 있을 때 자라자, 젊은 탈모입니다. 자라자, 자라자. 그렇죠. 두 가지 뜻이에요. 이중언어라고 하죠? 아, 중의적 표현이요. 아, 중의적 표현. 이중언어는 처음 들어보네요. 이중언어는... 사람이 참 똑똑하네. 예. 예, 참 똑똑해서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제가... 왜 이게 나왔냐면 원형 탈모가 진짜 심각하게 심하게 왔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주위에서 물어보면 원형 탈모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탈모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정수리가 전국에 노출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예, 주사 맞고 뭐 하는 걸 뭐 진료 상담 과정도 다 공개가 됐는데 탈모가 이제 여러 유형이 있죠. 정수리 쪽이 빠지는 탈모가 있고 이제 M자 있고 뻥 뚫리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탈모 유형이고요. 내가 어떤 탈모 유형에 해당되는지는 체크해 볼 수 있게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남성형 탈모는 이마선이 뒤로 이동하면서 M자로 넓어지거나 이마가 전체적으로 U자처럼 벗겨지거나 또는 정수리 부분부터 O자형으로 벗겨지는 탈모가 대부분이고요. 여성형 탈모는 이마선은 유지가 되는데 머리 중심부부터 모발이 가늘어지고 맞아요. 숱이 줄죠. 내가 탈모인지 모르는 사람들 꽤 많죠? 많죠. 네.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되고 나서 모낭이 죽고 나서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머리가 빠지기 전에 가늘어지고 색이 옅어지고 솜털처럼 된다 그러면은 그게 탈모 시작입니다. 모발은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내가 탈모 요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초기 진단과 장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를 탈모 단계로 봐야 될지 이미 내가 탈모가 시작됐다, 진행 중이다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찐 의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 수가 늘었다. 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늘었다. 탈모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를 의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수치나 두피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동양인 기준으로 하루에 70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 건 정상이고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많이 빠져 되는 거예요? 한 뭐 90개 빠져도 되는 거예요? 모발도 새로 생장 주기가 있기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과정을 그렇죠. 뭐 실제로 뭐 일어나고 베개를 이렇게 셀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진짜 좀 이상하잖아요. 일어나서 자 하나 둘 남편 거랑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충분히 늦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방법은 핸드폰 카메라로 머리 상태를 찍어봐라. 핸드폰 카메라로 네. 헤어런 이렇게 한번 찍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정수리를 한번 찍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찍어서 한 세 달 정도를 찍어서 그 세 장의 사진을 비교해봐라. 그래서 그 세 장의 사진을 보여요? 두피를 찍는 것도 아닌데? 요즘 카메라가 좋기 때문에 이게 확대하시면 다 보여요. 좋은 폰을 쓰고 있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서 티가 날 정도면 정말 탈모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석 달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왜 이렇게 없어? 이러면은 바로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빗고리로 가르마가 가려지지 않는다. 어떤 빗이냐에 따라서 가르마가 가려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아, 요거는 당연히 가려지시고 그러니까 탈모가 아니신 거죠. 아, 저 아니죠? 네네네네. 아우, 나 괜히 또 깜짝 놀랐네. 지금 지혜씨께서 갖고 계신 이 볼펜이나 네? 커피숍에서 있는 굵은 빨대 있죠? 네. 그걸로 가려도 가려지지 않으신다. 선생님도 알아보세요. 나도 했는데 선생님도 해봐야죠. 아, 감쪽 같네. 감쪽 같죠? 선생님도 알아보세요. 저요? 가르마가 없는 거예요. 알아보셔야지. 왁스로 저기 고정하고 왔어요. 아, 선생님도 감쪽 같... 선생님은 아예 뭐 없으신데요? 숱이 많으시네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얇은 볼펜으로도 안 가려지신다 하시면 탈모로 진행되신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네? 탈모 시그널을 무시하고 그냥 놔두시잖아요. 그럼 여성형 같은 경우는 가르마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양상으로 머리가 휑하게 비게 돼요. 아이고. 근데 사실 보통은 본인 가르마가 하얗게 보인다고 탈모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가르마는 하얗게 보이니까 가르마잖아요. 그쵸, 그쵸. 까만 분은 없어요. 가르마가 하얗다고 해서 네. 탈모는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저 사진은 나오고 있네요. 여자들 중에도요 남자들처럼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M자로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M자 헤어라인에 대해 할 말이 많은 게 진짜 네. 탈모랑 가짜 탈모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마가 각이 크다면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눈 사이가 크고 작고 뭐 코가 높고 낮듯이 헤어라인 생김새도 전부 다 다르세요. 이게 다 탈모는 아니에요. 흔히 탈모가 유전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유전적이게 좀 크기는 크죠. 네,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유전적 영향이 약 90% 이상이고요. 일대를 건너뛰고 나타난다는 건 없고요. 우리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탈모해도 제가 탈모가 될 수 있고요. 그죠. 뭐 심지어는 외할아버지가 탈모해도 제가 탈모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유전적 영향이 강하거든요. 네. 여성형 탈모는
피부의 유전 형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증상이 있는 여성의 54%가 가족 중에 남성 탈모인이 있고요. 23%는 친척 중에 여성 탈모인이 있다고 해요. 요즘 20, 30대 탈모는 유전적인 원인과는 별개로 좀 후천적인 원인도 되게 많거든요. 경제적인 원인, 육아나 사회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고요. 이런 외부 요인들이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키고 탈모로 이어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걸 이제 좀 여쭤볼까 합니다. 탈모약을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탈모약은 탈모가 맞다면 먹어야 합니다. 네. 먹어야 진행을 늦출 수 있고요. 네. 탈모 치료의 기본은 약이에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가끔 이런 질문 하세요.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됐는데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는 약은 없냐? 그런 신비한 약은 없습니다. 아, 절대. 네. 사실 남성분들이 그 기능 떨어진다. 뭐 노골적으로 성기능? 성기능 저하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따라 되게 몰입하셨다. 이 상황에서 굉장히 몰입하셨네. 아니 그거 없다 그러면 먹고 내가. 네, 뭐 남자한테 안 좋다던데 라고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열이면 열 다 물어보세요. 네. 물론 이제 부작용 없는 약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확률이 낮다는 거고요. 성욕이 떨어질 확률이 1.8%.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100명 중에 내가 한두 명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 있지. 중요한 거는 이제 주변에서 다 그 약을 먹으면 그럴 거다 하니까 약을 먹으면 실제로 부작용이 안 나타나도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100명 중에 한 명인 거 알겠어. 근데 그 한 명이 나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맞아, 이런 부작용들은 네. 사실 약을 중단하면 대부분 좋아져요. 먼저 겁먹지 말고 약을 드셔도 된다는 거죠. 한 명이 됐어도 눈에 띄게 성기능이 저하됐다면 끊어버려라. 네, 그러면 다시 머리를 포기하고 성기능을 찾아라. 맞습니다. 아하. 제가 한번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경구 탈모약의 원리가 남성 호르몬을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남성 호르몬이 어쨌든 그 저 탈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을 공격해서 막는 거 아니었어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아시죠? 네네. 이 테스토스테론이 특정 환원 효소에 의해서 DHT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DHT를 탈모 유발 호르몬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DHT가 모낭을 축소하고 모발을 얇게 만들어서 탈모를 일으키거든요. 이 남성약은 남성 호르몬이 아니라 이 소위 탈모 유발 호르몬인 DHT의 생성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재밌는 거는 이 DHT가 앞쪽 이마나 정수리에서만 모발 성장을 막는다는 거예요. 못된 놈들네. 그래서 오히려 눈썹이랑 뭐 코수염 그런 걸 날리지 차라리 이런 애들은 잘 날아게 해요. 오히려 더 잘 나게. 네, 머리숱이 적은데 맞네. 풍성한데. 풍성한데. 네. 얘네들은 높고 여길 날리는구나. 반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날리고. 필요 없는 거 날리고. 필요한 애들은 여름에 덥기만 해 얘네들은. 그러니까. 매생이들. 매생이. 미역들. 그럼 여자들도 약을 먹으면 이게 같이 도움이 좀 될까요? 근데 여자 탈모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성분들은 쓸 수 있는 경구약 같은 거는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대신에 두피에 바르는 미녹시딜이라는 약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처음 사용한 4주에서 6주까지는 오히려 더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모발이 탈락하고 다시 나시는 것까지는 그 주기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시는 거예요.